배추 흰 나비의 문장, 안도현. 오전 10시 25분쯤 찾아오는 배추 흰 나비가 있다. 마당가에 마주선 성류나무와 화살나무 사이를 수차례 통과하며 간절하게 무슨 문장을 쓰는 것 같다. 필시 말로는 안 되고 글로 적어야 하는 서러운 곡절이 있을 것 같다. 배추 흰 나비는 한 30분쯤 머물다가 울타리 넘어 사라진다. 배추 흰 나비가 날아다니던 허공을 끊어지지 않도록 감아보니 투명한 실이 한 탈에나 나왔다. 준양터널. 전주에서 지리산을 가자면 남은 조금 못 미쳐 준양터널을 통과해야 한다. 나는 컴컴한 이 터널을 다 지나가고 나면 매번 요상하게도 거그 시기가 힘이 쭉 빠지대. 한 어르신께서 농을 던지자, 우와 준양터널이 세긴 센가 보네.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도 자신의 거그 시기를 생각하는지 모두들 거시기한 표정으로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는데 일행 중에 누군가 문득 자기는 춘향탄을 입구에 당도하기만 하면 거시기가 왈칵 묵직해지더라고 너스레를 떨었던 것인데 그 뒤로 나는 전국 각처 터널을 드나들 때마다 참 거시기한 생각에 빠져들곤 하는 것이다. 복숭아 음 하고 입을 꼭 담은 복숭아를 아 하고 입을 벌려 깨물었는데 갑자기 내 입속의 마른 논으로 물 들어오네. 복숭아를 먹는다는 것은 남의 살 안쪽을 베어 먹는 참으로 허망한 일, 한 몸이 또한 몸을 먹는 일인데 어쩌다 외국 나갔다가 대한항공 타고 돌아올 때 착륙 직전에 내려다 보이던 숲속의 무덤들 그 둘레가 신이 한입씩 깨물어 놓은 둥근 이빨 자국 같았지. 음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사는 사이. 아하고 입을 벌려 신이 한 생일을 깨물었나 어디서 문득 부고가 오네 젖은 눈으로 울다가 복숭아씨처럼 남은 복숭아 가족들을 위로하러 가야지. 가련한 그것 목욕탕에서 아들놈의 거뭇거뭇해진 사타구니를 슬쩍 보는 것 내심 궁금하고 흥미로우면서도 좀 슬픈 일이다. 문득 내 머릿속에는 왜 20수년 전 아버지 숨 놓았을 때 염하는 사이 들여다본 형편없이 자줏빛으로 쪼그라든 그것이 떠올랐던 것일까? 아무래도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엉거주춤 서 있는 나의 그것 때문일 텐데, 내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머금고 있는 결국은 가련한 그것. 킥킥. 김남주 10주기 행사 때 광주에서 강연하기로 약속해놓고, 황석영 선생이 무단 펑크를 냈었다. 리풀이 자리에서 화가 난 김준태 시인이, 석영이형 조준 조도 아니여. 아, 그게 뭔 조지단가? 개조지야, 개조. 하면서 소주잔을 넘치게 따르던 생각도 났다. 아들 놈이 수건으로 급히 제 것을 가리며, 아빠, 처음 봐요? 하며 눈을 희번덕거린다. 물방울이 그 끝에서 뚝뚝 듣는 것을 나는 또 본다.